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아니면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은 경제보다는 정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일이고 정의라는 것은 좀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두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진 전혀 다른 두 개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경제 질서가 형성돼야만 국가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는 아마 오늘 이내에 알 수 있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박영수 특검에 출두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일단 귀가는 했나요? 그 김기춘 전 실장은 귀가했는데 조윤선 실장도. 네, 귀가를 했습니다. 아. 네, 먼저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1시쯤 귀가를 했고요. 조윤선 장관도 이제 그 후에 일단 뭐 귀가 조치가 됐다고 하죠. 네, 이런 거 보면은 그 특검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왜냐면 계속 밤중에 구속영장을 뭐 발부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이제 밤까지 계속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특검 사무실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그 특검 사무실에서 나올 때 역시 그 기자들의 그 거듭된 질문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박영수 특검 두 사람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 여부 조만간 좀 결정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귀가 조치가 됐으니까. 예? 두 사람 다 법조인 출신이고 두 사람 다 그 범 미꾸라지 대표적인 범 미꾸라지 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구속됐죠. 정유라 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김경숙 전 학장이 구속이 됐네요. 맞습니다. 법원은 어제 밤 12시경이 다 돼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예. 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이제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대 교수로서는 류철근 교수, 남궁권 전 입학처장에 이어서 이번이 그 세 번째 구속인데요. 이 박영수 특검팀, 오늘을 이제 그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게 됩니다. 특검 수사는 이제 배우의 최 전 총장 윗선이 더 있는지, 또 그 금품거래 등 그 뒷거래가 있었는지 이쪽으로 좀 향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최순실하고 조카 장시호 씨가 같은 법정에서 만났는데 이게 또 아주 희한한 그 광경을 연출했다 그러더라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실제 그랬던 것 같죠. 이모와 조카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비선 실세와 그 충실한 이제 그 실행인의 관계였을 텐데 그런 관계 찾아보기 어려웠죠. 진술도 어제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 장시호 씨는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삼성으로부터 그 16억 여원을 그 받은 것과 관련해서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최순실 씨와 그 직권남용 및 그 권리행사 방해 공모 혐의를 전부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최순실 씨의 그 변호인은 이 장시호 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 설립 취지에 동감해서 최 씨가 다만 도와줬을 뿐이다. 이렇게 좀 강변을 했고요. 김종 전 차관은 전 차관도 또 살 길을 찾았습니다. 영재센터에 대한 그 삼성의 지원은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과 안정범 전 수석의 그 지시와 이미 구두에 의한 것이었고 자신은 그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재판도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 내려질지 모르겠어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전에 있게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그 법원의 오늘 판단이 예.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죠. 예. 특검 수사 전체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특검 대변인이죠. 그 이규철 그 특검 뭐 어제 그 최지성 그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장 등 이 예. 다른 그 삼성 수뇌부를 구속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뇌물 공여로 인한 그 수익 전부가 오로지 그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그 범행 과정의 그 조력자나 혹은 그 관여자에 불과했다.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배려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특검으로서는 뇌물 공여의 그 주도자 및 그 수익자가 그 이재용 부회장이고 삼성의 경영 공백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사법 처리다. 즉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이제 그 배순인 신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경영진 모두를 구속하면 삼성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죠. 차지한 비중을 그걸 고려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갖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삼성은 이제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가성은 없었다. 없었다. 피해자다. 뇌물이 안 뇌물은 아니다. 압력에 굴복했지 네, 그렇죠. 한 것이지. 또 그 이후에 이제 재벌들로 다른 재벌한테 수사가 이제 확대되는. 박 대통령의 그 강요에 따른 예. 맞으면은 어쩔 수 없이 예. 불가항력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좀 펴고 있다고 하죠. 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야3당이 참여하는 개방형 공동경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네요. 네. 예. 박원순 시장과 그 김부겸 의원 어제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그 공동기자간담회를 갖고 야3당 연합의 그 개방형 공동경선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후보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에게 공동정부가 이 공동경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 이에 대해서 그 안철수 전 국민의당 그 대표 즉각 그 입장자료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동 경선론은 변형된 단일화론이다. 이러면서 그 거부 입장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그 후보 단일화에 그 들러질 서는 꼴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해석인 셈인데. 네. 정당 정치에도 그 맞지 않는다고 저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대신 각 당이 그 정체성을 지키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선 투표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결선 투표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이제 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새누리당이 결국 당 이름 바꾸기로 했다며요? 맞습니다. 예. 당명도 바꾸고 당 로고와 그 색깔도 모두 좀 바꾸기로 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2012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당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이 그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5년 만에 다시 제 이름을 모두 바꾸기로 했는데 아. 이 재창당 추진 태스크포스 이 같은 방안을 어제 그 당 원내대책회의에 이제 보고를 했고요. 예. 설 연휴 전에 당명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네요. 예. 이름이 새로운 정당들이 이제 막 생겨납니다. 예. 네. 그 당명 외우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헷갈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속에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한 지 오늘로써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이 아주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에 10년 계셔서 그런지 네. 한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대통령 출마 자격을 국내 거주 5년으로 규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잘 모른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구 공항 기자회견 직후에 예. 뭐 그 발권 아, 발표하는 아, 만 원짜리 두 장 한꺼번에 넣는 만 원짜리 두 장 넣는 거라든가 특바지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봉하마을에 가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유업을 진행하겠다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제1의 탑 슬로건 사람 사는 세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근데 이 턱받이는 앞치마고 저기 꽃동네에 가면은 이 원래 그 뭐 저 수녀님들이 다 해주시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일종의 그 잘못된 해프닝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근데 앞치마를 하려면 누워 계신 그 환자분에게 해드리는 게 맞죠. 본인이 이렇게 서서. 근데 그 뭐 원래 다 한다고 그러던데 봉사자들이 꽃동네에서 발표한 거고. 근데요. 네. 지금 봉하마을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봉하마을 가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 깊이 남아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을 기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은 귀국 공항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 예.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을 리바이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받겠다 그러면 노무현 예. 대통령이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정당에 가겠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이어받는 정당에 들어오질 않고 다른 정당으로 가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받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받든 정당과 대결해서 꺾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 언행일치가 안 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맨 처음에 우리나라 귀국했을 때에 그 저 뭐죠 인천공항에서 저 공항철도를 이용하겠다 그랬다가 승용차를 이용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공항철도 이용했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혼선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런 그 미숙함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예, 동의하고요. 예. 그 보여주기식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금방 국민들이 잘 눈치채고 그 의도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준비된 대로 본인의 가슴 속에 있는 언어를 쓰면 되는데 과도하게 지나치게 귀국 직후에 마치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듯한 너무나 이런 행동들로 다급한 행동들로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 저 정치계에 있어서는 우리 정청래 전 의원께서 선배시니까 예? 조언도 네.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며칠 전 그 MBN에서요 리얼미터 의뢰해서 예. 차기 시대 정신의 언어가 뭐냐라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요 정의 이것이 35%로 압도적인 1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안보라는 키워드가 8%로 5위 꼴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의 안보 이슈는 사실은 상당히 뒤로 밀린 이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보 코스프레 뭐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 국민들은 그거 다 알아요. 그게 뻥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공부가 지금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반 전 총장이 어제 아 그저께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제 네. 그저께 그 저 기자들하고 치킨하고 맥주 마시면서 네. 야 이게 정당이 없으니까 예 손바닥에 손으로 맨땅을 긁는 것 같다 우리 네. 전문용어로 이제 맨땅에 헤드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정당 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 설 직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뭐 그건 본인이 뭐 금전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정당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제가 판단하건대 정치적 유랑극단 단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출마도 아직까지도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안 갈 것 같고 그러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인데 바른정당은 유승민이라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유승민과 경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유승민 의원의 입장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달갑지 않고 반기지 않을 거거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역시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꽃다마 타고 영입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례인데 반기문 씨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결국은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못하고 마치 유랑단 단장처럼 떠돌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선택도 마땅치 않고 그 정당에서 또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그리고 창당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요. 부족하고.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오늘 방금 한겨레 1면, 3면에도 지금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는데요. 박연철 리스트에 적혀 있는 것은 팩트다. 이렇게 한겨레가 지금. 지금 인터넷에도 그 기사는 떠 있습니다. 대담하게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오전 중으로 반기문 측에서 반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즉각 검찰에 고소하겠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장면이 보도되지 않으면 참으로 이상한 거죠. 지난번 시사저널을 해서 이미 23만 달러 수소를 보도했는데 지금 고소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언론 중재위에만 지금 그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한겨레에서 밝히다시피 제발 좀 고소를 해야 이것을 검찰이 수사할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것을 받지 않았고 전혀 근거 없는 일이라면 시사저널 보도 즉시 저는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야 된다. 그런데 기구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제 이름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는 안 받았다. 하늘이 두쪽 나도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아까 정당 얘기 좀 마저 얘기한다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당제를 하나로 모으는 공동정부, 연립정부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창당하지 않거나 당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빅텐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왜요? 별로 이번 대선 국면에 의미 없는 변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본인의 구상을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현실 정치에 작동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멘트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김종인 전 대표 탈당설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직접 대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나온다고 해도 대선 주자 지지율에 뭐 1%나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예 그 대선 주자 8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쳇말로 그냥 광팔로 나오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렇게 변수가 되지 못하고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만일 탈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문 세력들과의 동반 탈당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국회의원들은요 다음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는 것이 목표이지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되고 후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아니 이 제일 야당의 그런 집이 있는데 여기를 가출할 사람이 몇 명이 됐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제 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이 된다면 남자 박근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부역자들은 좀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좀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그나마 보기 좋습니다. 정치에도 염치가 있어야죠.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면 바른정당의 지지율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야3당이 참여하는 개방형 공동정선 경선이라는 걸 제안을 했던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에서 작동이 가능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정치인의 저는 자세라고 봅니다.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네. 자꾸 애드벌런 띄우듯이 하는 것은 그걸로 본인의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현실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었고요. 정청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50세 이하 성인 남녀 964명한테 무선 100% 스마트폰 방식의 조사로 응답률은 5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향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향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향집진기. 우향집진기. 검색창에 우향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 여기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 메르행 3등석 하니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랭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수요일 아침이죠. 7시 36분 5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점점 차도 늘고 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운 구간이 보입니다. 청담대교인데요. 북단내에서 남단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때문에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가 무척 어렵고요. 분당수서로는 수서와 탄천 1교 사이로만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하남 가는 길이고요. 가양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뒤로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의도권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더 가서 강남권으로는 아직은 지나기 괜찮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홍제문 터널 가까이 할 때 짧은 구간 밀리고요.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도심가기 수월하고 외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 사이로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반기문 전 총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 앞서 더불어민주당 입장 잠깐 들어봤죠. 이번엔 바른정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 이 반기문 총장이 참 요새 이 정치인으로 데뷔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뭐 오시자마자 뭐 지금 아주 혹독하게 뭐 검증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일정도 아주 빡빡하게 아주 뭐 다니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도 있고 검증 공세도 있고 이런 공세를 정치인으로서는 네. 어떻게 뚫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확실히 매듭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 정말, 그, 아주 가혹할 정도의 검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검증을 당연히 이제 뚫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또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그런 또 해명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마도 대선 과도에서 여러 가지 또 지지도에 또 등락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제가 앞서도 잠깐 일부에서도 여쭤본 겁니다만 이 네. 기자들하고 그저께 그 치맥 간담회를 가셨는데. 네, 네. 맥주 한잔 하면서 이 치킨 먹으면서, 아유, 이게 당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맨 땅으로 긁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정당에 들어갈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예. 당분간은 어떤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이제 개인적인 일정들을 가지고 이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당을 택해서 그 정당의 텐트 아래서 여러 가지 또 조력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정당에 입당하게 되면 그 정당에 속한 또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이제 대선 캠페인에 있어서 또 역할도 할 것이고요. 또 좋은 인재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 또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도 반드시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정당에 입당하지 않은 채로 대선 캠페인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말이에요. 그 반기문 전 네. 총장이 귀국하면서 이른바 컨벤션 이펙트라고 그러죠. 컨벤션 네. 효과 같은 거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총장이 오랫동안 대선 후보자로서 거론이 되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지금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느 순간에, 본인이 정당을 택하고, 또 그 정당과 함께 좀 더 다른, 형태의 대선 캠페인을 갖게 된다면, 또 지지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정당에 들어가도 조금 지지율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당을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 글쎄요. 저도 뭐 우리 바른정당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바른정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께서 생각하는 부분 또 지향하는 바와 많은 부분이 합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총장님께서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뭐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다고 정말 저희들이 뭐 앞장서서 나서서 꼭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당으로서의 또 그런 또 위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반총장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합치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반총장하고 네. 바른정당하고 네. 어떤 부분이 합치됩니까? 네. 반총장님이 스스로를 개혁적 보수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합리적 중도 세력을 또 끌어안고 가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바른정당이 개혁 보수로서의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합리적 중도 세력들을 끌어안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은 합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뭐 저는 이제 그 향후에 이제 뭐 이 대선 과정이 더 이제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폭넓은 연대랄까 연합이랄까 뭐 이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잘 해낼 수 있는 정당이 저희 바른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넓은 연대 빅텐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저는 예, 예. 지금 이제 그 뭐 친문 친박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또 뭐 보수 꼭 보수나 진보라는 좀 이념적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예.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꼭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지형이라고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말해요. 반기문 네. 전 총장 측에서 뉴 DJP 연합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에 그래서 진위를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니까요. 뭐 반 총장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교체라는 것이 이런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 그리고 지역에 국한된 어떤 지역에게 몰입된 이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저는 정치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얼마든지 안 총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지향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뭐 얼마든지 이 잘 섞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뭐 예. DJP 연합이라는 것이 특정 정치 세력 간의 연합. 과 또 특정 지역 간의 연합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어떤 갈등의 고리라든지 또 뭐 이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왔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함께 간다는 합치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런 지금 어떤 잘못된 구조로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로 크게 풀어내고 아하.
합쳐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 비박 반박들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네. 반기문 전 총장 캠프에도 MB 정권 친인계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제 여러 부분의 제 세력 들이어서 또 여러 인물들이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거기에는 어쨌든 당연히 친박은 아닌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 친박을 뺀 나머지 어떤 그 정치 세력이랄까 정치인들은 뭐 그렇게 또 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이계로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또 많이 또 발굴하고 예. 또 옆에 또 포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잘 좀 정제되거나 잘 갖춰진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예. 이제 뭐 한국에서 조금 더 이제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런 주변에서 함께 도와주실 분들도 새롭게 아마 짜여질 거라고 보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뭐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뭐 일부의 친이계 인사들 중심 뭐 이런 비판은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비판에서는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반기문 총장께서도 하셔야죠. 예. 자, 그리고요. 대선이 다가오면 항상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군복무 단축 문제인데 말이에요. 문재인 네네. 전 대표 1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을 얘기를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단축하자는 안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글쎄, 저도 대선 캠페인에서 도대체 이제 군복무 기간을 얼마로 줄이는 안이 나올까.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결국 또 예. 이렇게 아주 포퓰리즘적인 그런 안들을 좀 가지고서 또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그 국방 개혁이 2020년까지 이제 21개월 단축 안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반기문 문재인 후보께서는 네. 이제 그 지난 이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그때 이제 군복무 18개월 단축안을 가지고 나왔더니 예. 이제 모병제 또 도입을 주장했었고요. 예. 뭐 이러니까 이 군복무 문제에 관련돼서는 좀 심각하게 어떤 고민을 해서 정말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와야 예. 되겠죠. 그런데 예. 마치 이것을 그냥 무슨 선전 선동하듯이 예. 안을 내놓으면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